소녀로 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 한 단어 한 문장에 어떤 이야기를 주셨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소녀로 팀장님은 오늘 내가 돌아왔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그동안 굉장히 부진했거나 우리가 잊혀 있었던, 소외되어 있던 그런 업종이나 종목들이 최근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소녀로 팀장이 생각하는 내가 돌아왔다, 컴백한 이 업종이나 종목은 뭘까요? 네, 우선 제가 소개를 드리려는 섹터는 건설기계 섹터인데요. 건설기계요? 조금 넓게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이고, 사실 성장주들에 대한 투심 개선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이 키워드 배틀이 오전에 이제 시청자분들께 주제를 소개해드릴 코너였다고 하면은 철도 관련 말씀드리겠지만 철도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 이외에 건설기계 쪽으로 수급이 돌아온 부분이고, 개인 투자분들께서 접근한다고 하면은 오늘 뭐 초전도체도 있고 뭐 빈대폐렴도 있고 뭐 철도도 있고 갑자기 오후장에 제약바이오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다행히 건설기계 관련 섹터에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확실하게 이제 로봇이랑 AI, 의료기기 분명 이 섹터들은 나쁜 섹터 아닙니다. 뭐 시스템 반도체나 뭐 차량용 반도체 이 섹터들 정말 나쁜 섹터 아닌데, 확실하게 트레이딩,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사실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건설기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했을 때는 실적도 상당히 나오거니와 이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죠. 뭐 전선, 전력설비, 건설기계 이 섹터들이 수급이 워낙 잘 나오는데 어떤 매크로 변수 악화도 있었고 어떤 미국이나 유럽에서 어떤 인프라 설비를 투자를 하려는 것 대비해서 약간 부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원래 계획대로 어떤 시설 설비가 투자가 되지 않을 거야. 이런 조금 투자분들께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 감안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가 나오고 있고 그런 관련해서 업종 대비 저평가 면에서 너무 강한 가운데 이제 투자분들께서 눈치를 보고 계시다가 어제 우크라이나 재건, 철도 관련 모멘텀이 끌면서 철도 관련 종목들이 갭상승한 다음에 음봉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대부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공략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뒤를 건설기가 쫓고 있다. 근데 이 건설기계의 양봉을 개인 투자자가 아닌 외인과 기관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후속 섹터는 건설기계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건설기계 업종의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뒷받침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좀 전환, 상승으로 좀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는 소녀로 팀장님의 의견이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저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네, 확실히 첫 번째 종목은 약간 수급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네.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했고, 두 번째 종목은 중장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소개를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제가 현대 에버다임을 소개를 드릴 건데요. 에버다임. 작년 하반기에 우크라이나 재건 투자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제가 현대 에버다임 말씀드렸을 때 무릎을 치셨을 겁니다. 다들 알고 계신 종목이죠. 네. 중고 중장비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펌프 트럭, 어태치먼트, 이제 포크레인의 손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어태치먼트와 소방 자, 이런 것들을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 중장비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다소 아쉽게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2.8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가량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사실 이런 대외 매크로 변수 및 경기 불황에 따라서 반도체든 2차전지든 이 정도 실적을 보여준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대 에버다임 자체에 너무 가혹한 평가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 이상으로 낙폭 과대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런 실적 발표 뉴스가 나와도 하방은 견조하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도 사실 이 현대 에버다임 자리에 현대 에버다임도 정말 괜찮은데 뭐 우원 개발이나 뭐 특수 건설, 뭐 해인 이런 종목들을 생각을 해봤었는데, 확실하게 우리나라 철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랑 MOU를 체결을 하겠다고 했지만 굴삭기는 대부분 미국의 캐터필러가 아마 가져갈 겁니다. 네. 그러면 캐터필러가 가져가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캐터필러로부터 장비를 떼와서 국내에 유통시키는 해인이 탑픽인데, 해인은 제가 붙여드린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인이 시가총액이 약 940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전문가분들마다 원칙이 다른데 저는 보통 1000억이 안 되면은 강하게 좀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현대 에버다임도 굉장히 변동성이 강하지만 나는 정말 매매를 잘해라고 하신 분들은 해인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오늘 현대 에버다임이 거래량 거래대금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채권 건설 기계에서 거래대금 1등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가 HD 현대 건설 기계인데요. 거래대금 2등입니다. 현대건설기계가. 근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가 너무 좋은 데다가 실적이 너무 잘 나오는데 그렇죠. 거의 2차 지지권 이탈해서 거의 1년 전 주가로 돌아갔으면 당연히 매매를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건설장비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을 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미국 인프라 투자 및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실수혜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평가되는 와중에 이미 유럽이랑 미국에서 어떤 건설 중장비 판매가 안정적으로 되면서 분기 실적 기준으로나 연간 실적 기준으로나 꾸준하게 실적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가 긍정적이게 많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거두고 있는 호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사업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평이 있고요. 네. 최근에 이런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신용 등급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 평가사에서는 HD 현대건설 기계가 발행한 무보증 사채 신용 등급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전에 나이스 신용 평가와 한국 신용 평가에 이어서 세 번째로 어떤 신용이 상향됐다 이런 네. 평가고 그만큼 이 기업의 재무 가치가 우량되고 있고 중국 시장의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이나 유럽 등의 판매처를 만들면서 사업 리스크가 지속 줄어들 것이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일단 실적은 꾸준하게 향상이 되고 있고 업종포가 93.68인데 현재포가 8.44, 12개월 선회포가 4.02. 사실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는 건 아는데 너무나 싸다는 건 아는데 언제 사야 되지? 누가 먼저 사주기를 기다리고 네. 있었는데 그런 뉴스가 마침 나왔다. 그래서 현대 건설기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외인과 기관의 쌍그레스 순매수에 들어오면서 21선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이제 추세 돌리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모아가다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뉴스가 추가적으로 나올 때는 HD 현대 건설기계도 단기적인 탄력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기계 쪽에 두 가지 종목을 소개해 주셨는데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현대 에버다임을 주셨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종목으로는 HD 현대 건설기계 워낙 실적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주가를 많이 내려왔죠.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내가 돌아왔다. 건설기계 관련해서 이 키워드를 저희가 김덕호 대표께도 함께 알려드렸죠. 김덕호 대표님은 건설기계 쪽에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십니까? 앞서서 이제 현대건설기계처럼 굉장히 좋은 종목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같이 나오는 종목이 있죠. 바로 두산바켓입니다. 두산바켓. 사실 이제 두산바켓 하면은 미국향 매출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 국내에 상장된 미국 기업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해외 수출에 탄탄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마찬가지로 미국의 몬트레이즈에 이제 실제로 이제 신공장을 이제 착공할 계획이 있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과거 이제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북미 대륙향 미출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유럽과 그리고 이제 인도, 중국과 같은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도 캐파를 굉장히 많이 넓혔었죠. 자, 근데 이제 멕시코의 신공장을 지었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라틴 지역에서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제조 비용에 대한 차익들, 즉 우리 어떤 인건비라든가 공급 가격에 대한 부담들을 확연하게 늘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브라질과 멕시코와 이렇게 라틴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통상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어떤 수출 계약에서 굉장히 많은 우위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국 시장이 잘 될 때는 브라질 시장이 잘 됐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반면에 네. 이제 미국 시장이 또 활성화될 때는 멕시코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처럼 이제 최근에 북미 지역, 그러니까 특히 미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설비 투자를 굉장히 좀 과감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5G 설비라든가 이런 거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어떤 이제 중장비 소요에 대한 부분들의 시즌들은 계속 돌아오고 있다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지난 15일에는 이제 스키드로터 이제 주요 제품이었죠. 그러니까 S7X 이 제품 스키드로터가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 CES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혁신상을 받았는데 네. 주요 부분들은 결국 이제 친환경 그리고 유지 관리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1900년부터 중반부터 해서 꾸준하게 스키드로터 부분을 닫고 있던 이 바켓 입장에서는 이번 실적들이 다시 이제 한번 상회할 때가 됐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주가를 좀 단기적인 주가의 트렌드를 좀
상장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캐터필러 주식 가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출 포지션이 미국이 이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유럽 중동 지역 그리고 아시아 라틴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두산 바켓이 이번 멕시코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고 2026년부터 가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네. 이런 어떤 매출 등과 견주어서 볼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건설기계 업종에서 살펴봐야 할 종목들, 추가로 하나 더, 두산밥캐, 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역시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켜볼 타이밍이 왔다. 두 분이 공통적인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건설기계 섹터 이 키워드로 한번 시장 정리해봤고요.